네, 안녕하세요. 최대치입니다. 아, 요즘 날이 날일수록 점점 손님들이 없어지고 있네요. 한성탕면을 이용해서 라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탕면은 기본적으로 된장 베이스가 좀 깔려있는 아이기 때문에 제가 한성탕면을 이용해서 미소라면 같은 느낌을 주어 보는 걸로. 또 가정에 없는 거를 쓰면은 또 그러니까 준비물은 소주, 설탕, 미소, 대파, 그 다음에 건새우 이렇게 다섯 가지 이용해가지고 미소라면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소 된장, 숙주가 냉장고 또 찾아보니까 있어가지고 숙주, 건새우, 안성탕면 이렇게 심플하게 대파는 제가 썰어놓은 게 조금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심플하게 해서 미소라면을 깔끔하게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팬을 준비해 주고요. 팬에다가 한 새우를 한 한 줌 정도 넣어줄게요. 이게 근데 약간 볶음용 새우라서 살짝 달궈줄게요. 화력은 가정용 정도로 이 정도면 가정용 되네요. 이 정도 해서 새우를 살짝 달려 해줄 거고 새우에다가 기름을 조금 부을게요. 많이 말고 조금만. 기름을 조금 붓고 새우를 볶아줄 겁니다. 새우를 볶다가 열이 조금 오르면 소주 다들 소주 좋아하시죠? 소주를 뚜껑에 살짝 따라서 한 숟가락 정도. 그리고 물 잠깐 끓게요. 그러면 차가운 물을 500ml 넣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이렇게 계속 끓이도록 하고 그럴 때 이제 면 끓인 물을 하나 더 준비할게요. 면을 끓이고 이게 소주는 나중에 한 번 더 쓸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새우 친구들은 잠깐 건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어가네? 안성탕면에 있는 거를 꺼내봅시다, 이 아이들을. 이렇게 보시면 안성탕면은 그 분말 스프랑 건더기 스프가 합체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뭘 먼저 하냐면 미소 된장을 한 스푼 정도 넣어가지고 미소 된장을 한 스푼 넣어서 기본을 미소 베이스를 좀 깔아주겠습니다. 그래서 간을 살짝 숟갈 반 정도 넣을게요. 500g을 한 숟갈 반 정도 넣고 아 미소 맛이 나죠. 자, 그 다음에 분말 스프를 조금씩 넣으면서 간을 좀 맞추도록 할게요. 지금 한 이거 넣으면은 한 티스푼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아까 전 그때 끝났던 이거 건새우를 넣고 여기다 기름을 또 살짝 부어줄게요. 기름. 불을 땡깁니다. 여기 특별한 건 안 하고 여기다가 이제 살을 한 스푼 정도 넣어줄게요. 그 다음 소주 살짝 불은 꼭 안 내셔도 돼요. 그냥 한 겁니다. 저는 불은 꼭 안 내셔도 되고. 자, 그럼 이제 면을 올려볼까요? 근데 이거는 연끓일 동안 약간 살짝 팁인데 이런 면기 있잖아요. 면기를 집에서 이렇게 막 데우고 하면은 좀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면기 절반 정도의 그 물론 데워서 따뜻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실 분은 이렇게 그릇에 올리고 이러면은 빼고 막 이러기가 힘드니까 물을 한 절반 정도 채워서 전자레인지 1분 반 정도 돌려버리세요. 그럼 면기가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물 버리시고 쓰시면 되고요.
네, 저는 면이 풀리는 걸 살짝 기다려 볼게요. 그냥 안성탕면 면입니다. 네, 완성이 됐죠. 제가 지금 마지막에 하는 거가 잘 안 찍힌 것 같아요. 지금 핸드폰을 위에 올려놓고 썼더니 온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어디까지 찍혔는지 보고 이거 제가 편집할 때 따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나온 모양은 이 모양이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자,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아, 새우는 샀어. 건새우를 가지고 미소라면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먹기가 되게 편하고 안성탕면 스프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우리나라 그 된장라면 그런 스프인데 그때 백종원 선생님께서 라면에 된장 한 스푼 넣으면 맛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 된장 한 스푼을 넣을 때 기왕이면 안성탕면을 넣는 게 어떤가 뭐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네, 약간 한국 된장과 일본 된장이 결명에 섞여가지고 아주 저는 시원하고 깔끔한 맛을 느꼈던 것 같고요. 조금 더 러프하게 좀 더 이렇게 무겁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돼지 기름을 이용하신다던가 뭐 좀 더 헤비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좀 넣어서 그런 느낌을 좀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레시피에 대한 거는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제가 자막으로 한번 달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저희 니코의 점심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일 맛있는 거죠. 감사합니다.